먼저 가벼운 농담 하나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 작은 웅덩이에 의 좋은 송사리 다섯 마리가 예,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송사리들은 너무 사이가 좋아서 밥 먹을 때나 놀 때나 항상 다섯 마리가 늘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같이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늘 다섯 마리가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도 듣도 못한 듣보잡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송사리 다섯 마리를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녔대요.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송사리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얘, 너는 도대체 누구니? 아, 그랬더니 그 듣보잡 물고기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꼽사리야. 그렇게 얘기했대는데요. 그 철도 하면은 흔히 우리가 교통수단으로만 생각하기 십상이고 인문학의 꼽사리 혹은 인문학의 방해에 있는 그런 영역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철도야말로 우리 역사와 문화와 문학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천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재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철도 그리고 근대의 환승역 인천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인천을 근대 환승역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듬성듬성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네 가지의 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철도라고 하는 일반 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천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경인선과 수인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아시는 거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철도는 무엇일까요?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타고 다니고 혹은 여행 갈 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철도는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는 과학사이기도 하고 세계사이기도 하고 국제관계사이기도 하고 문화사이기도 합니다. 또 문학이 그 자체가 문학이기도 하고요. 또 미디어이기도 하고요. 또 공학 이라고 하는 것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종합학문이고 학제적인 연구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제에서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에 대한 기원과 역사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철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철도가 처음으로 발명이 된 거는 이제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됐는데요. 그 철도 기차의 그 발명과 발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증기기관에서 현재는 고속열차까지 최근에 이제 자기부상열차까지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증기기관차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탱크식과 텐더식이 있는데 탱크식은 물탱크와 연료탱크, 연료인 석탄을 따로 다른 차량에 싣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이제 저런 거 썼고, 텐더식은 그 기관에 연료와 물이 같이 있는 거니까 단거리 운행 노선할 때, 단거리 운행할 때 사용되던 그런 증기기관차를 텐더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전동차가 있는데, 직류와 교류가 있어요. 우리 저기 가끔 그 서울에서 이제 전동차를 타고 인천이나 수원을 향할 때 서울역에서 남영역 구간에 잠시 뭐 변압으로 인해서 정전이 됩니다. 이런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꺼지는 경험을 해보셨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사구간이라고 해서 데드 섹션이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이제 사구간이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는 아무런 동력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전류의 그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직류와 교류를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면, 직류는 구조가 간단하고 또 그 건설 비용이 싸게 들어요. 그렇지만 이 직류의 특징은 출력이 그 일정한 출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를 계속해서 그 많이 세워야만이 열차의 동력과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는 주로 도시간, 도시에서 내부 순환할 때 열차는 주로 직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긴 구간일 때는 힘이 좀 좋고, 그 다음에 고속으로 다닐 수 있고, 비용은 많이 들지만 변전소를 좀 덜 설치하면서 장거리 운행에 용이하기 때문에 교류를 쓰거든요. 그래서 도시간을 운행할 때는 이제 교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구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젤 기관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솔린을, 가솔린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일이 이제 단척이 있고 장척이 있고 장대 레일이 있는데, 지금 KTX 같은 경우는 레일이 하나랍니다. 왜냐하면 고속으로 이렇게 운행할 때 그 단절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큰 소음이나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했는데, 그 철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는 이유는 레일이 계속 끊어져 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철도가 그 여름철에는 늘어나기도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응축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철도를 끊어놨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제련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이제 하나의 레일로도 이렇게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도 길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에 그 양쪽 길을 이제 막 철도 한 레일을 타고 걸어가면서 누가 오래 걸어가나 뭐 그런 시합도 해보고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레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표준계라고 하는 거는 스탠다드 게이지라고 그래가지고요. 1435mm.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게 1435mm인데요. 이걸 그 스티븐슨 게이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표준계보다 넓은 경우에는 광궤, 그래서 와이드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좁은 경우에는 협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궤다 광궤다라고 하는 것은 저 1435mm를 기준으로 해서 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철도의 그 표준계가 1435mm가 되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도 이렇게 철도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철도의 그 폭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이 철도의 폭이 인류의 문화사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철도가 1435mm가 된 이유는 최초의 이건 상업적인 노선이었던 스티븐슨의 로코모션호가, 로켓호가 1435mm 궤간을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열차의 표준을 그런 스티븐슨 부자가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넓이가 1435mm가 됐는데, 그러면 왜 이 스티븐슨은, 조지 스티븐슨은 1435mm를 궤간으로 정했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흔히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미디어나 새로운 문명, 새로운 발명품이 생기면 그 저항이 생깁니다.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낯익은 것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매개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발명품이 기존의 시스템과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스티븐슨 게이지는요, 초창기 기차가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때로는 그 기차 열차를 말이 끌고 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1435mm는 옛날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마차길의 이 사이즈가 1435mm였습니다. 그래서 마차와 마차 바퀴의 사이가 1435mm였기 때문에 그런 로마 시대 때의 그런 전통과 역사를 따라서 철도의 궤간도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왜 로마 시대에는 또 1435mm를
마찻길로 했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축력, 즉 짐승들의 힘을 이용했는데 말을 이제 이용해서 마차를 끌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출력이 좋은 거는 말 두 마리가 이제 이렇게 나란히 서서 달리는 쌍두마차,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나오면 사두마차, 뭐 팔두마차 이렇게까지 가는데 옆으로 하여튼 횡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말이 두 마리가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1435mm는 말 두 마리를 나란히 세워놨을 때의 그 넓이가 1435mm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 두 마리를 세우는 보폭에 따라서 마차의 사이즈와 전차의 사이즈가 규정이 되었고 그런 전통을 따라서 스티븐슨도 1435mm를 교통수단의 그런 표준 계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가만히 보면 그냥 생겨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서양의 문화사나 문명사와 깊은 연관을 갖고서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노반 이런 문제는 별거 이렇게 특별히 주목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추린 세계 철도 역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세계 최초의 증기기관차는 1804년 2월 25일 영국 남부 웨일즈 광산에서 10톤의 광석을 운반하던 리차드 트레비딕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트레비딕의 열차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고장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나 증기기관의 그 생산력에 주목한 자본가들이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으면 이제 거액의 상금을 주고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스티븐슨 부자가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차 경주 시합에 나가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 1825년 9월 로코모션호가 이제 최초의 그런 철도인데요. 스톡톤과 달링턴의 40km 구간을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부터 철도가 안정적으로 이제 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1929년도에는 이제 그 기관차 경주대에 나가서 이제 시속 22km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증기기관과 철도가 교통수단으로서 또 상업용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30년 5월 드디어 맨체스터와 리버풀이 50km 간의 노선이 운행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세계 축구 3대 리그 하면은 뭐가 있죠?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가가 있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예전에는 이탈리아의 세리에 A가 있었는데 시리즈 A 시리즈라는 뜻인데요. 세리에 A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탈리아가 밀리고 분데스리가가 이제 떴죠. 한국에도 세계적인 또 리그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K리그 말고 군데스리가라고 있습니다. 맨날 이제 군대에서 수요일마다 축구하는 이제 군데스리가가 있는데요. 어쨌건 그런 그 영국에서도 이렇게 축구가 발전된 이유도 또 축구 이 철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그 프로축구가요. 왜 그러냐면 이 맨체스터는 원래 양털, 양모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공업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리버풀은 그 대서양과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영국의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를 운하가 아니라 이제는 철도를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에서 생산된 모든 공업 제품이 리버풀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리버풀은 일대 엄청난 항구 도시가 이제 호황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양털 생산이 이제 중단이 되고 리버풀과의 교례가 끊어지니까 리버풀이 막 그냥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운하 이용도 막 떨어지니까 이제 철도가 막 그걸 다 독점해버리고 그러면서 막 실업자가 생겨나고 그 새로운 이제 직업군이 탄생하고 과거의 직업군들은 막 이제 뭐 실업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리버풀 항구에서 일하던 부두 노동자들이나 리버풀 항구에 살던 사람들이 맨체스터에 대한 아주 그 유감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축구를 하면은 막 죽기 살기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은 그 원래 축구는 노동자들의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그 근로의 피로를 잊고 서로 이제 공차기 놀이를 하면서 그 주말 여가를 보냈는데 맨날 이제 다른 공장 혹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맨날 지거나 이기는 데에 대해서 이제 승부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동조합비를 걷어갖고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아예 일을 면제시켜주고 임금을 다른 사람들이 각출을 해서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프로선수들의 기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버풀과 맨체스터는 이런 사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앙숙이 되면서 아주 뜨거운 리그가 되었고 또 하나 엘 클라시코라고 그래갖고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가 붙으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철도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 스페인의 그 16세기죠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스페인 지역을 장악을 하는데 이 바르셀로나 지역은 까탈란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독립 국가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이사벨라 여왕이 병합을 하게 됩니다. 병합을 하면서 이제 이 까탈란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스페인어라고 하지 않고 까탈란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까탈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까탈란 사람들한테 그 스페인 정부에 대한 그 불만의 분출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축구 경기예요. 그때는 까탈란 국기를 흔들어 대고 까탈란 노래 애국 국가를 불러도 허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마드리드라고 하는 중앙 정부에 대한 그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그 한이 맺혀서 축구다가 이제 막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전쟁에 가깝게 이제 축구 경기가 뜨거워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는 시민 구단입니다. 주로 시민들이 전금을 모아서 이렇게 만드는 구단인데 마드리드 앞에는 뭐가 붙어요? 레알이죠. 레알은 로얄이라고 해서 왕립 귀족들이 만든 구단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그 역사가 숨어 있는데 어쨌건 이 또 영국의 축구가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가 뜨거우면서 라이벌 경기가 생겼던 이유도 이렇게 맨체스터와 리버풀 간의 어떤 지역 간의 감정과 갈등 철도로 인해서 생겨난 감정이 이렇게 축구 경기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추린 또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지하철은 1863년 런던에서 최초로 이렇게 개통이 되는데요. 그 하나 재밌는 거는 영국에 가보시면 그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추리소설가가 만드는 가공의 인물이 누구죠? 셜록 홈즈. 그래서 그 베이커가 221B번지에 보면 정말 소설처럼 그대로 이렇게 셜록 홈즈가 살았던 하숙집을 재현해 놓고 그 인근 지하철역에는 셜록 홈즈가 이렇게 헌팅캡을 쓰고 파이프를 모은 모양의 이렇게 타일 벽면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 시리즈를 쓸 때도 이미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900년에 이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됐고요. 미국도 이제 차례로 대서양을 건너서 철도가 이제 속속들이 개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 영불 해저 터널 이런 게 생겨났고요. 저 경봉 철도는 뭘 얘기하냐면은 베이징과 봉천을 연결하던 철도인데 중국 최초의 철도로 영국이 건설을 했던 그런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철은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이렇게 철도를 세워서 운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철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책 이런 걸 보면은 맨날 철도 부설권을 갖고서 열강들이 막 각축을 벌이는 얘기를 보셨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린 시절에 시험 때문에 이제 외우긴 외웠는데 왜 서구 열강이나 각국의 열강에서 제국주의 열강에서 제3세계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 철도 부설권을 놓고 그렇게 각축전을 벌였을까? 철도가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그렇게 부설권이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그렇게 각축을 벌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철도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모든 기술력과 자본력이 다 집약되어 있는 산업시대의 총화였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 하나 발전하면 2만 개의 유관산업이 발전하는 것처럼 철도 하나가 들어서면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산업들이 파생돼서 발전합니다. 제철 산업 발전해야 되죠. 철강업 발전해야 되죠. 뭐 온갖 그 업종들이 막 그냥 발전을 하기 때문에 철도야말로 당시에 과학기술 문명과 모든 자본과 기술과 산업의 총화 결정체였기 때문에 철도 하나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철도가 단지 운송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철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지배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들어서면서 그 공간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철도가 물류 기능으로서 가진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철도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최고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서 앞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철도 부설권을 놓고 각축을 벌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견인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도라고 하는 노선이 발전되지 않았다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100년 이상 뒤쳐졌을 것이다. 그만큼 철도가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고 그 철도야말로 근대를 전파하는 매개였던 것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인천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런 철도의 역사를 잠깐 그럼 살펴볼까요? 한국 철도는 1899년 9월 18일 날 이제 경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 한국도 드디어 철도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철도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철도의 날은 9월 18일이 철도의 날인데 그 철도의 날이 왜 그날이 철도의 날이 됐냐면 9월 18일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서울 인천 간의 경인철도가 개통식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한국철도의 날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또 씁쓸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한국철도의 날을 제일 먼저 정한 건 우리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국민 총동원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물류나 화물 수송에 굉장히 혈안이 돼서 모든 국민들과 한국 조선사회를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철도 노동자들과 철도 종사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철도의 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철도의 날에 주로 거행했던 것은 황성요배에서 천황이 있는 쪽에 이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념식을 거행했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지금 철도의 날이 9월 18일인 것은 경인선 철도가 서울 인천 간의 철도가 최초로 개통된 날을 기념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9월 18일을 기념해서 철도로 만든 것은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에서 먼저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와 관련된 그런 측면들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인천도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은 1892년 10월 철도기사 고노 아마미즈가 이제 사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내고서 우리나라를 다 측량을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혹시 뭐 비하인드 스토리 혹은 더 궁금한 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좀 경부선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원선이 등장을 하고요. 수여선, 그 다음에 수인선, 주인선이 등장을 해서 가히 인천은 한국철도의 중심도시였습니다. 최초의 한국철도가 지나갔죠. 그 다음에 수원과 인천 사이를 연결하던 획기열차인 수인선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인천항과 주안 사이를 연결하던 주인선이 지금도 주인선 잔선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가히 철도의 도시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인선 차례인데요. 이 한국 최초의 철도인 이 경인선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설이 되었을까요? 먼저 이 경인선 철도는 제임스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설권을 차지하게 됐는데, 원래 경인선 철도는 일본에서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에 이제 그 지배권을 놔두고 종주국을 자처했던 청나라와 일전을 이제 벼르면서 서울로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백기를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와서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노선이 가장 빨리 그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천은 군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일전쟁에 대비해서 경인선 철도를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청일전쟁이 일찍 터지고 손쉽게 그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바람에 일본이 잠깐 경인철도의 부설에 대해서 방심을 하고 있었던 사이에 국제적인 떴다방인 제임스 모스가 이거를 이제 차지하는데, 제임스 모스가 그럼 철도 부설권을 차지한 이유는 뭐냐면, 그 여러분도 혹시 옛날 드라마 제중원 보셨죠? 그 제중원 그 세웠을 때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의사들 키워내고 제중원을 관리했었던 서양 의사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알렌인데요. 그 바로 알렌이 그 민씨 정권의 그 민영익이라든지 이런 민씨 정권의 핵심들의 병을 다 고쳐줘요. 그래서 명성황후의 환심과 고종황제의 이제 환심을 하게 됐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이 알렌이 그 너무 그런 이제 공을 세우니까 고종이 통정대부라고 하는 이제 벼슬도 내려주고, 그래서 조선의 왕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모스가 이 자기 친구인 알렌한테 부탁을 합니다. 철도 부설권 좀 얻게 해달라. 그래서 왕실과의 친분이 있었고, 또 특히 점증하는 일본 세력에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친러파 민씨 정권에서는 그걸 이제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모스에게 이제 이 부설권을 넘겨준 거고요. 모스는 또 이 고위 관료들에게 이제 공작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철도 부설권을 따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각각 2만 냥씩 돈을 또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스가 이 경인철도 부설권을 따게 되는데, 기공식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어디서 했죠? 지금으로 가면 우각현인데요. 우각리가 어디냐면 지금 그 도원역입니다. 예, 도원역에서 기공식을 이제 거행을 하는데, 거기가 왜 우각현일까요? 네, 우각처럼 생겼는데, 왜 그런데 그 우각처럼 생겼는서 우각현인 게 맞지만, 그러나 그 우각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라 풍수지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월미도 할 때 왜 월미가 월미도인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죠? 그것도 풍수지리적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 산을 그 풍수지리에서 용이라고 하는데, 산 모습이 이렇게 줄기줄기 흘러가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마치 눈썹처럼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쫙 바라봤을 때 산 등성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월미사라고 했어요. 월미사. 그 원래 풍수에서는 산을 갖다가 사, 모래사자 써서 사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그 언어적인 그 화용론, 아주 독특한 화용론을 가지고 있는데, 월미사라고 하는 거니까, 월미도가 풍수지리에서 보면 이렇게 눈썹 모양의 산처럼 생겨서 월미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월미도는 제가 아는 한 풍수지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재래의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세계관에서 이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각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주작,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이런 말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사신사라고 하는데, 명당 혈처를 구할 때 이제 그런 걸 다 따져서 보는데, 백호는 준 거라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산은 좀 뭉툭하고 단단해져야 되고, 청룡은 어떻게 되면 쭉 잘 뻗어야 되는데, 소뿔처럼 날렵하게 잘 생기면서 이렇게 혈처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안아야 돼요. 그래서 그 좌청룡이 촛불처럼 생기는 우각의 모양으로 생긴 좌청룡을 풍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는데요. 지금 동암자리가
아마 옛날 그 풍수 술사들, 직관들의 눈에는 그 잘생긴 촛불, 우각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각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고요. 실제로 우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국 도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양동마을 아시죠? 거기도 이제 풍수지리로 물자형 명당이라고 하는데, 그 물자가 이렇게 쭉쭉 내려 뻗으니까 마치 보처럼 생겼어요. 촛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각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풍수지리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간에 보스가 그런 우각현에서 기공식 퍼포먼스를 한번 하면서 이제 대박을 터뜨렸는데, 초조해진 일본이 이제 막 계속 배팅을 하는 거죠. 자금난에 시달리는 보스한테. 그래가지고 보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제 경인철도 부설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의선 철도 부설권은 이제 프랑스인한테 줬는데, 그 이유는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제 조선 정부의 그런 어떤 일종의 대응, 외교적인 대응이었었던 것이죠. 어쨌건 간에 이렇게 1894년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일본은 군사행동상의 이유로 부산, 서울, 인천 간의 철도, 군영철도 부설론이 이제 제기가 되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일제 시대 때 그 부설된 철도는 한반도 종간철도라 그래가지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철도가 부설되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그럼 우리나라 그 철도가 그 남북의 축이 강조가 되고 동서의 축이 약화가 되었을까요? 그 우리나라가 경동 지형이어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불행하게도 일본이 철저하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철도를 부설했기 때문입니다. 경인선 철도는 애초에 뭐라 그랬죠? 청일전쟁을 대비해서 부설하려고 했었던 노선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경부선은 뭘 대비했었을까요? 러시아와의 한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반도에서의 철도는 실제로 대륙과 만주, 중국 일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일본의 어떤 군사 전략의 차원에서 빨리 군수물자와 군대를 수송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군사용으로만, 이제 군사용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협계로 하려고 했어요. 일본은 그때 광개 레일을 만들어낼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1435mm의 표준계를 만들고 75파운드라고 하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철도 고강도의 그 레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미국의 카네기밖에 없었거든요.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50파운드 정도의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경부선도 협계열차로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시부자와 에이치라고 하는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손꼽히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철도의 왕입니다. 일본 철도의 왕.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 군부와 한판을 벌입니다. 자, 니들 지금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라. 군사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서 그 협계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대륙을 지배하고 인도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표준계를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부자와 에이지가 군부하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경부선 철도가 협계가 아니라 국제 표준계 레일을 깔게 되는데, 다행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부자와 에이지가 더 나쁜 위험한 합리주의자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철도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대부분 한반도 지배와 대륙 침략이라고 하는 군사 저항의 목적으로 해서 철도가 부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구와 일진에도 뭐 이렇게 원래 일진에는 뭐냐면은 천도교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던 건데, 일진에는 원래 의암 손병희가 그 천도교의 외곽 조직으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 뭐냐면 갑오농민 전쟁 동학혁명이 실패하면서 그 1905년도에 그 손병희 선생이 동학의 접주들을 일본 동경으로 다 소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노선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학이 나갈 길은 세 가지 노선이 있다. 첫 번째는 반정부 반일 노선, 즉 반조선 반일 노선이 있고, 두 번째는 친일 반조선 노선이 있고, 또 하나는 친정부 반일 노선이 있다. 자, 어떤 노선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자, 우리가 새로운 대동세상을, 대동세상, 인내천의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반정부 노선을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정부 노선은 택할 수 없고, 또 반일 노선은 현재 우리의 역량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반정부 친일 노선을 이제 전략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노선을 택하면서 친일 외곽 조직인 일진회를 띄우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제 청우당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 조직을 이제 만듭니다. 의암 손병희가 그때 이제 띄운 게 이용구의 일진회였습니다. 그 일진회가 나중에 이제 몰락하면서 그 희천교라고 하는 종교로 이제 떨어져 나오고, 그 희천교 교주가 누구냐면 이제 김현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계룡산 신도안에서 그 희천교를 만들면서 거기 본당을 세우면서 계룡산이 갑자기 이제 유사 종교들의 본거지가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인선이 단순히 경인선이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최첨단 교통노선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추리소설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혹시 쌍옥지역 들어보셨나요? 이해조라고 하는 분의 이제 소설인데, 저는 우리 한국 소설을 읽을 때 그 최초의 우리나라 신소설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이인직의 혈의누를 배우죠. 오늘 왜 제가 좀 더워서 좀 받겠습니다. 왜 이인직의 혈의누가 그렇게 최초의 소설이라고 할까요? 시기적인 문제인가요? 원래 그 이인직은 이완용의 비서로 한일합방을 할 때 실제 모든 세부 디테일한 협상안과 이런 것들을 다 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청일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 시기에 맞물려가지고 그 평양선 전투가 있거든요. 그때 막 일본군을 호의적으로 묘사를 하죠. 막 옥년이를 일본의 군의관이 친딸처럼 키워다가 양딸로 삼아갖고 미국 유학을 보내주는데, 청나라 사람들의 탄환에는 마치 그 독약이 묻어 있고, 이런 이상한 묘사가 막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정치소설이었던 것이죠. 한일합방을 예비하는 그 정치소설이었고, 이인직은 그런 전망 속에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혈의누라고 하는 작품이고, 혈의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미 우리말에는 없는 바인 겁니다. 그냥 피눈물 그러면 되지 왜 혈의 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일본식 노라고 하는 일본식 조어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작품인데, 어쨌건 그래서 이인직을 이렇게 물론 정당하게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해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해조의 작품 중에 쌍옥적이라고 하는 공안소설이 있습니다. 그 공안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순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근대식 경찰이 경무청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 그 케이블 TV에서 별순검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예. 그 별순검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찰 조직의 그런 최초 조직이었고요. 그 별순검이 등장하는 최초의 소설이 바로 뭐냐면 쌍옥적입니다. 그 쌍옥적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김주사가 친교를 듣고 윤선, 바로 윤선은 뭐냐면은 활윤선에서 그 왜 우리 허클베리핀 모험 볼 때 큰 바퀴가 달린 증기선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죠? 미시시피강을 갖다가 운행하는 그 윤선이 바로 그건데, 옛날에 군산이나 이쪽 서해안 지역을 갈 때 뭐냐면 인천항에서 윤선을 타고 가서 또 윤선을 타고 올라와가지고는 경인선 타고 서울 올라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근대적인 첨단 교통수단이었는데, 이게 1908년도의 일이었는데요. 그때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첨단 교통노선이었어요. 그래서 김주사가 친교를 듣고 윤선 출발하는 시간을 맞춰서 인천으로 내려가 윤선에 탑승하고
목포로 나가 자기 부친과 당숙에게 결전을 영수하여 새벽배에 뒤집어 떠나오니 이렇게 쭉 나오죠. 김주사가 인천항에서 배를 내려 경인철도로 막차를 타고 남대문 밖 정거장에 당도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인천이 굉장히 근대 교통수단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신소설인 쌍옥 쪽에도 이렇게 경인철도서부터 시작해서 근대 교통의 네트워크가 이 신소설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08년도에 제국신문에 연재됐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만큼 이제 철도가 우리 소설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경인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작가들에게도 굉장히 경이로운 존재로 이렇게 보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인선인데요. 그 수인선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수인선 추억 조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뭐 그 수인선 타고 송도 유원지 놀러 갔다거나 소래 이렇게 이제 소래포구에 가보신 기억 뭐 그런 기억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고향이 화성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인천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셔갖고 이제 인천서 살면서 고향에 갈 때는 그 수인선을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게 어머니 손을 잡고서 이제 이렇게 그 수인역에서 기차 타고 가던 그런 기억이 나고 조금 커가지고는 이제 낚시할 때 사리 뭐 일리 쪽으로 이제 그 저수지 있는 쪽으로 낚시 가방 메고 수인선 그 기차를 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수인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서민열차, 추억열차, 협계열차, 낭만열차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인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이 최초의 그 기차의 그 발상지고 기공식을 했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면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그런 협계열차의 또는 중심지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수인선은 1937년 8월 6일 협계열차로 이제 개통이 되었고요. 이 열차가 총독부에서 이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조선 경동철도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만드는 사설철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표준계로 허가를 맡았지만 자금난 때문에 이제 협계로 부설하게 되었던 거고 수인선 부설에 대한 논의는 1926년 인천상업회의에서 상업회의소에서 수인선을 발의합니다. 왜냐하면 인천항과 그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작은 지선이 있어야 여객수송도 여객수송은 물론이거니와 화물이나 곡물 그 다음에 소래나 주안 쪽의 염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나를 때 관염들을 실어나를 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계속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그 철도를 만들자. 지금 철도는 군사 목적으로 그 남북을 가로지는 종관 철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한계가 많다. 이제는 동서의 축도 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강원도 강릉서부터 이렇게 수도권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를 합니다. 이게 매일신보 신문 기사로도 이제 나와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제기 끝에 결국은 1937년도에 이제 철도가 이제 개통을 하게 되죠. 기공식은 1936년 5월 16일 화정매립지, 지금 인천항 근방인데요. 그 화정매립지에서 기공식을 거행했고, 그 다음에 1년 2개월 만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 이 열차는 협계인데요. 1435mm보다 좁으니까 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52km고, 주로 곡물과 관염, 그러니까, 관에서 만들어내는 소금을 이렇게 실어나르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부수지급 목적으로 이제 여객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까지는 증기기관차가 이제 사용이 됐고요. 증기기관차 모형을 그대로 쓰면서 실제로는 디젤 기관을 쓰는 시대가 잠깐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전철 모양처럼 2량짜리 동차 시대가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증기 시대부터 디젤 동차 사이에 잠깐 운행돼 있었던 증기기관형 모델의
그 가솔린 엔진 기관차 시대가 있었는데 좀 복잡하죠. 그 기차 모형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소래포구 그 박물관 앞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차 모형은 증기기관이 아니라 디젤 가솔린 기관이고 그 외관은 마치 그 증기 철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그 소래포구에 전시되어 있는 수인선 그 모델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만히 보시면 철도 밖에 이렇게 큰 선이 하나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를 받는 낙수통인가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한번 소래포구 가면 유심히 보세요. 그 철도의 지붕에서 이렇게 바퀴까지 이어지는 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보냐면 모래입니다. 왜 모래가 있냐면 쇠는 마찰 계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금방금방 철도가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철도가 단단한 것 같지만 그 쇠와 쇠가 진하기 때문에 마찰 계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탈선도 잘 일어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태백선이나 한백선 보면은 인클라인이나 스위치백 구간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마찰 계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 퍼밀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기차에서 퍼밀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기차는 경사가 5도만 넘어가도 이게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차는 이 고도가 항상 올라갈 때 5mm 이하로 유지를 해야지 그 기차가 헛돌거나 미끄러짐 같은 현상이 안 생겨납니다. 그런데 한백선이나 태백선 같은 그런 열차들은 고지대를 막 석탄을 캐기 위해서 그 만들어진 수송 화물차였기 때문에 그 철도가 이 가파른 고도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클라인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철도를 그 케이블을 통해서 끌어올립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인클라인인데 그거는 철도 기차 레일과 기차 바퀴의 마찰 계수가 낮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만 와도 철도가 굉장히 미끄러서 헛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모래를 흘려넣어요. 미끄러운 구간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모래가 있으면은 마찰력이 좀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 소래포구에 전시되어 있는 기차를 보시면 그런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왜 인천이 근대에 이제 환승역이 됐는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철도와 모더니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일단 철도가 끼친 영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반상의 구분이 심해서 신분에 따라서 공간이 나눠지고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지죠. 또 옛날에는 여자들은 그냥 외출 못했고 장옷이라 그래갖고 이게 옷을 뒤집어 쓰고 다녔어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저 할머니가 1898년생이셨는데 96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가 장에 가실 때 그냥 가시는 적이 절대 없었고 항상 장옷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다니셨었어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남녀 차별이라든가 반상 차별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던 시대였는데 철도에서는 신분이 바로 뭐냐면 돈이죠. 그래서 양반이건 쌍놈이건 상관이 없이 1등석 값 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면 1등석을 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 위계가 이제 이렇게 막 그 자본력과 경제력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이 되는 그런 그래서 그 새로운 위계를 우리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전에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위계를 이제 신분제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위계를 경험하게 됐고 또 전근대 사회와 결별하고 근대적인 합리적 세계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 이제 뭐 이게 철도가 근대 문명의 총화하고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모스가 경부선 개통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계급이나 당파가 있습니다만은 철도는 평등하니까 신민도 양반도 귀천이 모두 다 같이 철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관차가 지날 때는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철도는 규칙이 바른 시간으로서 운행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민중에게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이 점에 있어서 철도는
한인에 대하여 문명적 지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철도의 등장이 결국은 뭐냐면은 새로운 근대성을 이제 우리들한테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시인 하이네 있죠. 그 시인 하이네가 파리통신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제 그런 철도를 타면서 이제 그런 확실히 그런 걸 보면 시인들이 그 직관력이나 감수성은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하이네는 어떤 걸 예언하냐면 철도가 시간의 철저한 위아래 전통적 삶의 터전인 공간의 독자성을 파괴하고 국경을 지우는 자본운동의 견인차가 될 것임을 이제 예견을 하는데 하이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철도에서는 오로지 출발지와 도착지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사이의 공간은 다 지루한 공간으로 지워져 버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보여행의 시대에는 그 각각의 공간이 다 온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 각각의 공간을 다 경험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철도를 딱 탑승하는 순간 그 나머지 공간들은 소중한 게 아니야. 나는 목적지만 오로지 중요하지 그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있는 공간들은 다 지루한 공간들이죠. 예, 공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가 그런 어떤 특이한 현상이 생겨나게 되고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 하면은 걸어서 보름의 거리.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철도를 타니까 12시간 만에 보름의 거리가 12시간 만에 이제 그 주파가 되니까 그 공간이 이제 압축되는 것을 공간의 압축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시간의 압축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근대인들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결정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런 철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일본의 그 최고의 소설가로 꼽히는 나츠메 소세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발음 작가들 발음할 때 조심할 게 있는데 맨날 섹스피어 뭐 소세끼 뭐 이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효자인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밀 졸라.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죠. 에밀 졸라. 그런 이제 불효막심한 작가도 있는데 나쯤에 소세끼도 상당히 참 발음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소세끼라고 그러지 말고 소세끼를 발음할 때는 우자를 하나 더 살짝 집어넣어서 소우세끼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훨씬 더 그런 발음의 부담을 좀 우리가 덜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섹스피어가 아니라 쉐익스피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부담스럽지 않은 언어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낯짐의 소우새끼가 이제 그 만주철도를 이용하면서 이제 그런 에세이를 쓰는데 기차에 탑승하는 순간 여행객들은 시공간의 다양성을 폭력적으로 해체해버리는 열차의 기계적인 운동과 열차 시간 및 노선 등과 같은 교통의 네트워크 체계 속에 꼼짝달싹할 수 없이 갇혀버리는 화물이 되어버린다. 주체성은 사라져버리고 화물로 실려댕긴다. 이제 이런 새로운 주체의 경험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작가들이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성에 종속된 새로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철도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가한 그러면서 작가들의 낭만적 사회학적 상상력을 자극한 공포와 매혹의 존재이죠. 철도가 어떨 때 소음 내면서 막 지나가는 거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또 철도는 얼마나 지금도 낭만의 표상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 왠지 자동차를 타고 저도 이제 그 글에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여행은 여행이기보다는 휴가인 것 같고요. 왠지 기차를 타고 가야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행의 참맛을 느껴보시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한번 감수해보는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차를 놔두고 기차를 한번 타고서 이렇게 여행을 테마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간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경전선이라 해서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잇는 철도 노선 중에 등량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등량력은 왜 등량력이냐면 얻을 뜻 식량할 때 그 양자 쓰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12척의 배만 남은 상태에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복귀를 할 때 식량과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수군들을 먹여 살릴 양식을 얻은 것이 지금 그 해남에 있는 등량력 인근에서 얻어요, 식량을. 그래서 거기를 등량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등량력이 그 철도역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선이라고 있는데 익산하고 군산을 연결하는 그 노선 중에 그 인피역이라고 하는 그 철도 간이역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간이역들도 한번 좀 여행 때 그런 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추전역이라 해서 제일 높은 쌀이나무 축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고도에 있는 이제 여기거든요. 태백선 이제 정선선 레일바이크 아시죠? 그건 원래 이제 태백선의 이제 지선인데 한번 추전역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간이역을 경험해 보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철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누구에게 다 알려져 있는 그런 통속적인 여행지를 찾아가는 리조트를 찾아가는 휴가가 아니라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여행을 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체의 경험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시간 공간을 인식하는 감각의 세계를 재구조화하면서 시간의 스펙트럼이 또 기차 시간표는 단일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자연적인 시간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차 시간 놓치면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근대 사람들에게 그 근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갖다가 이제 내면화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경험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주체의 경험을 완전히 이제 뒤바꿔 놓은 게 바로 철도의 등장이었다는 겁니다. 이 철도는 그리고 근대 문물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학교였고 전 세계를 혹은 하나의 나라를 통합적인 교통과 통신의 네트워크 속에 이제 구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과 철도가 옛날에는 그 구술의 시대예요. 구술 이제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라고 하는 유명한 그 텍스트도 있는데 근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시와 근대 시의 중요한 특징 나누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운율이 사라져요. 그 옛날에 시는 곧 노래였거든요. 옛날에 시는 노래였지만 그 시가 갖고 있는 노래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시가 마치 그림처럼 보는 시, 읽는 시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근대 모더니즘 시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데요. 그런 낭독성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또 철도에서 얘기책을 막 소리내서 읽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의 등장과 철도의 그 등장이 묵독이라고 하는 독서체험, 물론 독서체험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런 묵독을 보편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에 이제 지친 독자들한테 심심풀이 읽을 거리용 저널과 소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레일로드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그 보급한 소설들, 셜록 홈즈의 추리소설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열차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이제 근대적인 읽을 거리로 등장하면서 묵독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근대 일간신문이나 미디어가 등장한 것은 바로 철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철도라고 하는 물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잡지와 일간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철도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없었다면 일간신문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저널은 결코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만큼 철도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경험과 변화를 주게 되죠. 그리고 철도의 네트워크에 따라서 세계와 국가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작동을 하는데 그 옛날에는 걷거나 말을 타고 가면은 공간이나 세계의 풍경의 이동에 별 변함이 없는데 철도를 타고 가다 보니까 차창 밖의 표정이 막 휙 지나가죠. 그
99년 9월 20일자 독립신문에 보면 경인선 철도기 희승기라고 하는 독립신문 기자가 이제 글을 쓴 게 나와요. 너무나 빨라서 마치 나르는 새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더라. 그러니까 차창 밖에 비치는 그런 속도감과 그 차창 밖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동영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올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그 화면이 가까이에 있는 거는 막 휙 지나가는 동영상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철도의 등장이 움직이는 영상, 즉 영화 발명의 중요한 상상력의 어떤 촉매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계 최초의 영화는 누가 만들었나요? 리미에르 형제가 만들었는데, 리미에르 형제가 만드는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열차의 진입이에요. 기차역으로 철도가 막 들어오는 장면을 5분 정도 찍은 게 돈을 받고 상영을 한 최초의 영화입니다. 그게 최초의 영화가 하필이면 기차였습니다. 리미에르 형제가 만드는 게요. 그만큼 이제 철도라고 하는 거는 문화, 예술, 뭐 우리들의 인식, 감각 모든 걸 전방위적으로 변화시켰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이미지 좀 보시겠습니다. 좀 막 랜덤하게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수인선의 발자취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수인선 시대의 그 역사가 남아있는 게 두 곳이 남아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게 보시는 어촌역이 남아있어요. 이 어촌역이 남아있는데, 이 어촌역은 지금 역이 아니라 한 개인이 이걸 소유했고, 그 이 집주인은 따로 있고, 여기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여기 새 들어서 살고 계세요. 요 집 바로 건너편에 철도 레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촌역이 지금 남아있는, 수인선 철도역으로 유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송도역이 남아있습니다. 소래역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송도역 남아있어요. 이게 어촌역 풍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면 이거 지금 없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사라져버렸는데, 지금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보시는 풍경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옛날에 수인선을 연결했었던 통신선이에요. 기차 통신선. 이걸 통해서 막 자석식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열차 지나갑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통행하던 통신선인데, 이거 문화재여서 이거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싹 철거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문화유산이 또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 경인일보에 연재할 때 여기 어촌역까지 찾아서 가서 막 푹푹 빠져가면서 이거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남아있는 게 이게 유일한 그 사진이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냐면 안산의 고잔, 4호선하고 연결되는 고잔역 있죠. 지금 이제 수인선하고 이렇게 신수인선하고 연결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수인선 잔선이 남아있는데요. 데이트 코스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셨을 때 여기를 같이 거닐러 보신다든지, 그러면 작업 성공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낭만의 그런 구간이고, 또 이 레일에 보면은 재미난 사연들이 막 써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읽어보시고 하면 색다른 경험. 안산까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슬쩍 한번 가셔서 맛있는 점심 한번 드시고 사진 한번 찍고 한번 집에서 이렇게 그 리모컨 조종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뭔지 아시죠? 옥년동에 있는 송도역인데, 지금은 기획사로 쓰고 있다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송도역 굉장히 중요한 근대 교통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좀 보존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근대 교통문화유산으로. 그래서 그 옛날에 인천이 그 송도가 유원지도 있었고, 원래 거기 이름이 먼 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섬도 아닌데 왜 송도라고 붙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 인천의 이 먼 우금 지역이 자기가 떠나온 고향 송도, 마쓰시마를 닮았다. 그래서 송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거기 섬이 아니에요. 그 매립공사 해가지고 거기가 섬이 송도였나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육지를 갖다가 제멋대로 송도라고 붙인 거예요. 그 섬 절대 아닙니다. 이 송도 역사를 좀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고, 이 송도 역사에서 한 50m쯤 가면 철제 급수탑이 남아있어요. 수인선 시대.
근데 그거 지금 그 수인선 시대에 남아있는 급수탑으로 유일한 겁니다, 그거. 어, 그거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유일한 교통 유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기천 철교 있어요. 그 승기천 철교인데 그것도 이제 수인선 시대의 철교인데요. 그것도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역시 철교하면 소래철교죠. 예, 그 이 사진은 수인선 공사하기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이렇게 이제 댕구산 포대라고 있는데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제가 여기 찍은 소래포구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선철도 약도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우리나라 철도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1938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철도 부설이 많이 되면서 8,360마일인가 이상 철도 노선을 확보하면서 이제 이렇게 노선이 생겼는데 X자로 이렇게 서울 중심에서 이쪽 이렇게 X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렇게 여기 혁계열차가 연결돼서 인천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 하나 인천 요거는 수요선이라 그래갖고 여주하고 그 수원을 연결하는 노선이고 요거는 이제 인천하고 수원을 그 연결하는 수인선 노선이고 요거는 경인선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인천이 무려 몇 개의 노선이 중첩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1938년도에 나온 조선철도 그 약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X자 종간철도가 이제 이때 완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 철도의 왜곡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시다 하츠사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선 관광지도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관련된 관광지도를 50편 정도 그려요. 이게 이제 인천에게 이게 이제 월미도고요. 그 다음에 요 기차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경인선이고요. 요쪽이 이제 송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다 하츠사부로가 이게 좀 약간 그림은 좀 전체적으로 왜곡되고 과장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선 관광지도인데 경승의 인천이라 그래가지고 그 요시다 하츠사부로의 그림인데 굉장히 근대의 인천의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이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인선이 1995년도에 95년 12월 30날 종운식을 거행하고 이제 수원서부터 한양대역까지만 운행하고 이제 폐선을 했는데 92년도에 하루에 두 번 운행하던 그런 그 철도의 모습이고요. 이거 인천 시립박물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사진인 귀한 사진인데요. 인천 시립박물관에 가면 이런 과거의 옛날 모습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그 수인선을 이렇게 타보신 이런 열차를 타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한번 꼭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그 의왕의 그 수원에 그 수원에서 수원 이제 수원역에서 한 내정거장 정도쯤 더 가면 안양과 수원 사이에 의왕이라고 하는 의왕시가 있는데 그 의왕시 그 인근에 이 저 그 열차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수인선 혁계 열차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는데요. 이 철도박물관이 근데 이게 좀 약간 불만이에요. 저는 그래서 철도에 관련된 모든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의왕 철도박물관에 있는 철도 전시 디스플레이 방법은 일본의 철도박물관을 거의 그 벤치마킹을 했던 이제 그런 건데 여기 가시면 그래도 이 그 혁이하고 파시형 그런 그 옛날 초창기 증기기관차 모형들 다 보실 수가 있는데 혁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텐더식 열차입니다. 텐더식이고요.